제품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활기차게 저희 사운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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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납니다, 오늘.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한 15년 정도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원인 모를 통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통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살도 엄청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먹지를 못하니까 살만 빠진 게 아니라 탈모가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병원을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검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픈 데가 없대는 거예요. 다행이지만 아픈 데가 없대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그래서 양방에서 안 되니까 또 한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에너지가 10까지 있으면 당신은 지금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쉬셔야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시는지 아시죠? 아픈 게 병명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라는 거, 좋은 거는 다 주셔서 먹는데, 먹는 족족 문제는 설사와 복통과 구토 증상이 일어나서 먹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 그때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T성향이 굉장히 강하세요. 죽을 병 아니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해모임이 엄청 좋으니까 이거 제대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모임을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먹었습니다. 저희 하루에 몇 포죠? 두 포 기준인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포를 먹었고요. 조금 더 힘들 때는 좀 더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어떠한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데,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통증이 없어진 걸 갑자기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 중에,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이게 밥을 먹고 앉아있으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위에서 제 머리를 보잖아요. 야, 너 머리에 머리카락이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변화가 있구나. 근데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40분 걷고 해모임 먹고 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이 해모임 진짜 뭐가 있구나 싶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가 딱 가니까 이 회사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품에 반해서 회사를 알아보니 회사는 더 대단해서 애터미 사업을 사실은 결단하게 된 계기가, 부모님이 애터미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생필품은 다 썼어요. 거의는 아니었고, 치약, 칫솔, 뭐 샴푸 뭐 이런 정도는 썼는데, 이거 진짜 좋다 이러면서 쓰지는 않았는데, 이 해모임으로 인해서 제가 애터미라는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가 뭐죠? 제품. 네. 그런데 여러분들 세미나장에 가면 성공자 분들이 다들 얘기하실 때, 내가 이 제품을 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다 있겠지만, 제품 때문에 반해서 시작하게 됐다 하시는 분. 네. 바로 여러분들이 성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애터미로 긍정적으로 바뀌게 한 해모 힘으로 제품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써보니까 좋았던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딱 보니까 어떤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욕실용품. 그럼 욕실용품 중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애터미 뭐뭐 있죠? 치약, 칫솔, 샴푸, 바디 클렌저, 세정제 등등등등
아마 숫자를 세어보면 10가지가 넘는 게 저희 이 욕실 안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 저는 몸이 굉장히 좀 건조해요. 피부 자체가 굉장히 건조한 타입이라 얼굴은 보여지니까 이렇게 잘하게 되는데 이 몸은 좀 잘 안 하게 되고요. 어쩔 때 아 이거 너무 건조하다 그럴 때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조금 놓칠 때도 있어요. 사실 건조한 사람들이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또는 겨울철에 이렇게 스타킹을 신고서 이렇게 벗거나 그럴 때 분명히 신기 전에 제가 바디로션을 충분히 발라서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벗을 때 약간 이렇게 각질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또 자각하고 아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애터미 제품 중에 제가 이 건조함을 많이 개선을 했고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건조함을 많이 개선된 제품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굴 피부하고 몸 피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두피도 다르고 얼굴 피부도 다르고 몸 피부도 굉장히 달라요. 얼굴은 드러나져 있지만 몸은 좀 가려져 있기도 하고 얼굴 피부는 조금 얇아요. 그런데 우리 몸 피부는 조금 두껍습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문제점을 호소해요. 건조해요. 라고 호소를 해요. 그 이유는 나의 몸에 맞는 바디워시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면활성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계면활성제는 뭐냐면 세정력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정력이 강한 바디워시인지 아니면 좀 자극이 적으면서 좀 저자극인 제품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 몸 타입은 어떤가? 나의 몸은 아시죠? 등드름? 아, 등드름? 가드름이라고 하죠. 뭐 가슴이 나거나 등이 나는 그런 피부의 몸이다. 또는 약간 좀 그 아토피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민감해서 자극이 조금만 주어져도 그렇고 날씨에 따라서도 그렇고 가려움증들이 있다라는 피부가 있고 또한 피부는 그냥 중성이 제일 좋은 피부예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는 중성 피부이다. 나는 건조한 피부이다. 나의 피부에 따른 거. 그런데 이 좋은 제품과 나의 몸에 맞는 제품을 딱 골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샤워하는 습관이 과연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계면활성제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품의 특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는 다양한 클렌저가 있어요. 첫 번째 애터미 한방 클렌저예요. 한방이라고 제목을 이름을 듣는 순간 아, 이 제품은 한방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성분은 6가지의 허브하고 4가지의 한방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면활성제 오늘 좀 저희가 보자고 했죠. 세정력이 어떤지. 이 세정력을 한 4가지로 단계를 놔두는데 이 계면활성제가 첫 번째가 음이온 계면활성제라 그래서 세정력 굉장히 높은 게 있고 이 중간 단계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있고 또 비이온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그런데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높으면 세정력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앞에 침 부분이 이 부분이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세정력을 높이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 보라색으로 표시한 건 뭐냐면 양쪽성 계면활성제라 그래서 음이온 계면활성제 즉 세정력이 좋은 거하고 만나게 되면 거품력도 좋고 세정력을 업그레이드 시킨대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이 한방 그 아래 보면 병풀 추출물이라고 해서 이 몸에 있는 예민한 부분 그리고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 또 막 붉어진 부분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병풀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 있는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부분은 몸에 각질이 사실은 턴오버 구조에 따라서 몸이 얼굴도 그렇지만 몸도 각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각질이 제대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샤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게 이 제품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품은 세정력이 높으면서 몸에 진정도 시켜주면서 각질 제거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아까 저희 피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에 쓰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 등드름? 가드름이 있었던 그런 피지 조절이 좀 안 되시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런 여드름들이 나는 부분들은 청소년기에 호르몬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현상이지만 성인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그분들은 피부의 장벽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에 많은 자극이 들고 또 제대로 만약에 씻지 않으면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붙어가지고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 몸 안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으로 되고 곪아서 그냥 여드름이 아니라 화농성으로 변하는 성인성 여드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데 세정력이 높다 보면은 제품이 뽀득뽀득하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느낌은 좋아요. 깨끗해진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 다음에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 보습이나 수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약뿌리, 로즘, 참당귀, 청궁뿌리, 홍삼과 같은 한방재료의 네 가지가 들어가면서 피부 컨디션을 좋게 하면서 그리고 또 피부에 영양과 보습을 같이 넣어주고 있는 게 주 성분입니다. 그리고 캐보마일, 로즈마리, 라벤더, 회향잎, 화향잎, 병풀, 어성초 이렇게 이런 성분들로 피부의 진정이라든지 노폐물을 제거한다거나 보습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10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계면활성제 세정력이 높으면서 그러면서 보습과 영양이 함께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등드름이 있거나 저희 리더들 분 중에도 이 한방 그 워시 제품을 사용하시고서는 다른 거는 등드름이 있을 때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거 썼더니 등드름이 없어졌다고 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 제품이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화가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복합 버블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 거품력이 구성력이 작고 큰 것들이 막 잘 엉켜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정력이 높은 것과 그 중간 단계 계면활성제가 만나면서 작용을 하면서 거품력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면서 피부의 피지라든지 먼지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성분이 보습, 영양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서 피부를 완전하게 보습과 영양과 세정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에게 피부 타입 한번 보시고 등드름과 여드름이 있고 화농성이 있고 약간 좀 뾰드락치나 잘 난다. 그러면 한방 워시를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한방 바디 클렌저 하나만 살 수 있고요. 네 개를 묶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8,200원이고 하나만 살 때 PB는 2,500PB. 그리고 네 가지를 같이 샀을 경우에 32,000원인데 800원 정도 쌉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만족스러운 분들은 네 가지를 사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도록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애터미 울트라 리치예요. 울트라 리치. 아주 풍부하고 높은 품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워시 제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바디워시의 계면활성제는요. 지금 세정력이 높은 제품이 있지만 그 반대로 제일 아래에 있는 저자극성 있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과 극이 들어있어서 세정력이 좋지만 저자극이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주성분은 뭐냐면 시어버터 꿀 추출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베타인이라고 해서 이 제품도 똑같이 거품력도 나고 세정력을 높이지만 시어버터와 꿀이 들어가서 보습력을 아주 강하게 넣은 제품입니다. 시어버터 그리고 모링과 로즈 허니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거의 보습과
수분이 아주 좋은 제품들이에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수분을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제품을 쓰면서 수분이 채워지도록, 그런데 거기에 보습막을 씌워놔서 내가 잘 가까놓은 수분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예요. 시어버터가 보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링가라는 식물은요, 건조한 사막에서도 수분을 머금고 있는 아주 귀한 생명이라고 할 정도의 식물이에요. 그런 제품과, 그리고 불가리아의 청정 지역에서 아주 수분이 아주 수분과 보습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꿀, 아시죠? 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성, 건성, 그리고 민감성, 피부의 분들이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거품력이 조금 한방워시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볼로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서도 그 거품력을 또 다르게 체험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거품력도 좋고 또 세정력도 높이면서 보습력까지 갖춘 게,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의 주성분 플러스의 계면활성제 제품이 위에 있는 세정력,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저자극,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베타인이라고 해서 그 제품이 세 가지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면서 거품과 세정력과 그 다음에 보습력까지 들어가는 제품이 이건데, 이 제품은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성분 EWG 등급에서 확인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주 저자극성입니다. 자극이 적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세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풍부한 보습력도 느껴지지만 샤워를 하고 나서요, 딱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뿌렸어? 라고 아이들이 얘기할 정도로 이 모링가 향이요, 은은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매혹적이어서요, 처음 맡았을 때 이렇게 고가의 향을 맡아본 적이 없는 촌스러운 저라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계속 맡다 보니까 향이 되게 은은해지고, 제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뭐했어? 향수 뿌렸어? 라고 할 정도의 향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저만 효과를 본 게 아니라 저희 딸이 아토피가 좀 있어가지고 건조했었는데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 등이 약간 좀 거칠거칠해졌던 부분이 아주 매끈매끈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시어 버터가 사실은 보습이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 모링가 향까지 은은하게 나가니까 엄청나게 본인 스스로가 되게 뭐가 되게 여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제품이라서 꼭 추천합니다. 제품은요, 울트라 바디 리치 바디 워시는 11,800원이에요. 그리고 포인트가 4,200포인트. 그리고 이제 세트로 사시는 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제품 아시죠? 누가 사용할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애기들이 사용할 것 같아요. 세레베베 라인입니다. 세레베베 라인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추천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이들도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여기도 한번 볼게요. 계면활성제가 식물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전성분에 들어가면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건 맨 아래 저자극, 자극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사실 세정력이 제가 말한 두 개보다는 조금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세정력이 그렇게 강한 제품을 쓸 이유는 없죠.
식물성 계면활성제로 우리 아이들의 보습과 가지고 있는 먼지 정도 털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제품은 누구한테 권하냐면 아이들한테도 권하지만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아토피성이 있는 성인분들에게도 제가 이 제품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피부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날씨의 탓도 되게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있지만 이런 섬유라든지 옷에 의한 것도 자극이 되면 벌써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제품이 이런 부분들이 세정력은 조금 낮더라도 근데 베타인이라는 양쪽성 계면활성제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예 세정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정력이 중간 단계의 세정력과 저자극, 거의 무자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자극 수준의 느낌이어서 모든 다 성인 그리고 아이들이 발랐을 때, 사용했을 때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아까 처음에 한방 추출물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병풀 추출물이 있어요. 그래서 민감하거나 가렵거나 이런 분들, 아이들한테 사용을 하시면 그럼 가려움증도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 벌레 물리거나 막 그럴 때 있죠. 그랬을 때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살살살살 닦아주면 간지럼증이 싹 사라집니다. 되게 신기한 제품이긴 해요. 꼭 체험해 보세요. 올 여름에 모기약 패치가 아니라 세라베베로 한번 해보시면 엄청나게 좋으실 겁니다. 네, 자연 유래로 안심 성분이에요. 우리 아이도 쓸 수 있고 민감성 피부의 사람들도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의 보습 그리고 생기, 케어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들어있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는 무엇을 사용했냐면 코코넛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코코넛 제품은요, 여러분들도 알지만 세정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도 하면서도 또 보습력도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리고 민감성, 아토피성이 있는 성인 모두가 사용을 했을 때 겉에는 먼지를 털어주고 그 안에 있는 보습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이 애터미의 전 제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담은 풍부한 유효성분 느껴지시죠? 예, 엄마가 선물하는 제품, 엄마의 마음으로 저도 지금 제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제일 좋은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나 때나 습관성으로 빡빡 밀어서 없애야지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피부의 장벽이 무너져서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겉표면이 건강하지 않은데 그 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살려면? 안으로 들어가서 점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되 세정력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되 그런데 수분과 보습력을 함유하고 있다면 어떤 제품 쓰셔야 되겠습니까? 애터미 제품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 제품이니까 더욱더 안전하게 독일의 더마 테스트 그리고 민감성 피부에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제품은 이 아이들은요. 베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샴푸앤바스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가 언제까지 이 제품을 썼냐면요. 사춘기 오기 전까지 썼습니다. 머리가 떡지기 전까지. 예, 네. 왜냐면요 향기가요 너무나 베이비 냄새여서 너무나 좋아요. 근데 저희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들이 축구 선수예요.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 초등학교 때 이제 보내면 나가면 한 거의 2주 생활을 하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스 샴푸하고 그다음에 요 세트를 해가지고 딱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 한 녀석이 2주 동안 썼는데 이 제품이 거의 다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 있지 나눠 썼나 보다. 그 다음에 또 갈 때 또 똑같이 구성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또 다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 제품이 우리 그 축구 선수들한테 그렇게 좋았나?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죠. 아들 이 제품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어? 너 것만 썼어? 그랬더니 아니
아, 그럼 이거 누가 다 쓰는 거야? 했더니 코치님이 내가 가져가면 그걸 그대로 세트를 가져가신대요. 저희 축구 코치님이 우연히 저희 아들 제품을 썼는데 야 이거 향 왜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그 제품을요 저희 아들은 2주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걸 알았으면 코치님 거를 챙겨드렸을 텐데 그 정도로 성인들이 사용을 해도 특히 남성분들은 그냥 원터치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 번 쓰고 한 번 했는데 향이 너무 좋아. 야 향수 안 뿌려도 되고 남자 향 되게 싫어하거든요. 젊은 남자들이. 그랬더니 이 제품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바로 선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저희 아들 거 안 뺏어 쓰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사용하면 너무나 좋은 제품이고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샴푸 앤 바스 제품 12,500원이고 PB가 4,500PB예요. 네. 지금까지 제품을 막 같이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조금 앞으로 갈게요. 우리가 바디 클렌저를 선택하기 전에 예전에는 어떤 제품을 먼저 할까? 아, 향 좋은 거? 그 다음 뭐 남들이 많이 쓰니까 이런 제품이었는데 아니죠. 내 얼굴 피부만큼 내 몸 피부도 소중하니까 우리는 애터미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냐. 계면활성제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일단 보자는 거죠. 세정력이 우수한 건지 그리고 아니면 민감성이 저자극 제품인지 아니면 좀 거품이 좀 많이 나는지 아니면 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첫 번째는 계면활성제 종류에서 세정력이 좋은 계면활성제 복습하겠습니다. 세정력이 좋은 계면활성제는 어떤 제품들이 있었지요? 한방 바디 클렌저 울트라 리치 바디 워시 역시 적자생존입니다. 잘 적으시니까 대답도 잘하시네요. 네, 두 가지 제품은 세정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피부 자극이 적은 계면활성제는 어떤 제품이 있었죠? 세라베베 그리고 울트라 리치 바디워시. 네, 그랬을 때 등드름과 가드름이 있는 피부 그 다음에 좀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가지고 화농성 여드름이 나는 성인들은 어떤 제품을 저희가 권하면 좀 좋다고 했어요? 한방 바디워시를 권하고요. 그리고 아토피성이 있거나 좀 민감한 피부나 아이들한테는 세라베베 워시. 그리고 중성은 뭐 세 가지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건성 피부는 울트라 리치 바디 워시를 권해드리는 게 그 각각의 소비자가 두 번째고 일단 사업자 여러분들의 몸을 점검을 하셔서 그거에 맞는 제품을 쓰고 써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샤워 습관은 가기 전에 요즘에 핫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누예요. 혹시 사용해 보신 분? 네, 아직 사용해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 네, 그럼 아마 오늘 바로 장바구니에 담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온 가족 약산성바라고 해요. 약 온 가족이라 그러면 대상이 모두다. 그리고 약산성바라는 건 우리 피부의 pH 조절에 가장 적합한 비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물입니다. 제품을 보면요. 주황 색깔이 아까 세정력이 높은 거라 그랬어요. 제가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온 게 세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보라색으로 한 거는 이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세정력이 좋은 제품과 그 다음에 양쪽서 계면활성제가 만나면 거품력이 우수해지면서 더 효과가 올라가는 게 세정력이에요. 그런데 걱정되죠. 세정력 거품력? 그럼 뭐가 빠졌어요? 보습? 수분? 그런데 이 제품은 해바라기 씨 오일과 사라수 씨 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보습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pH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내 피부가 건강하고 피부 장벽도 무너지지 않고 외부 요인이 와도 건강해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pH를 조절할 수 있는 약산성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세정력도 좋고 거품력이 좋으면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자극성도 떨어지고 내 몸의 pH를 조절해 주니까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는, 그래서 이 제품이 하얀 색깔 비누로 되어 있어요. 좀 커요. 그런데 비누하면 떠오르는 게 물에 닿으면, 그리고 이런 좋은 성분들은 어떻게 돼요? 에이, 막 이렇게 녹듯이 좀 막 그러죠. 그렇지만 이 제품은 안 그렇습니다는 거짓말이고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무너짐이 아주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요, 비누를 한 번, 두 번 롤링할 때마다 거품이 그냥 저희 얼굴에 폼클렌징 거품 나듯이 그거에 거의 뭐 몇 배죠. 몇십 배가 날 정도로 엄청난 거품력이 나고요. 또 하나는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향에. 그런 분들은 이 제품을 꼭 권합니다. 무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고, 성인들 예민하신 분, 그리고 어저께 저희 보라주의 할 때 PMS 증후군에 또 냄새 예민할 때 있잖아요. 고를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8,800원에 3,500PB인데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아, 무슨 참 비누 하나에 8,800원이야. 그냥 비누 아닙니다. 이 비누는요, 세정력도 좋고 pH 조절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품을 많이 내셔서 폼 클렌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바디워시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샤워를 한 다음에 피부에 매끈함은 어쩔 거예요. 이 제품이 아이들을 씻겨놓거나, 그리고 제가 씻고 저희 남편이 씻었을 때 서로 만지면서 왜 이렇게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 파트너 얘기예요. 왜 이렇게 부드러워? 뭐 이랬대요. 그 정도로 제품이 부드러움성까지도 좋은 제품이라, 바로 나와서 저희 폼클렌징 pH 조절되고 막 이런 폼클렌징 딱 쓰고 나면 바로 스킨 로션 안 발라도 피부 되게 매끄럽잖아요. 그 느낌을 이 약산성 바에서 바로 느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샤워 장갑이 왜 나왔냐면 맨 마지막에 나의 샤워 습관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샤워를 할 때 좋은 제품과 내 몸에 맞는 걸 딱 선택했어요. 샤워를 하실 때 나는 샤워볼을 사용한다. 하나, 둘, 셋, 네 분밖에 없으시네. 그러면 그 샤워볼이 샤워볼의 형태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다. 샤워볼의 형태가 그냥 우리가 보는 그거 있죠. 이렇게 그 부드러운 약간 볼 같이 생긴 걸, 그런 걸 사용한다. 대부분. 네. 그럼 두 번 마지막. 저는 샤워를 손으로 한다. 오, 손으로 하세요. 네. 잠깐만요. 손 안 드신 분은 어떻게 닦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결국은 손이네요. 네, 여기서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우리가 아이들 태어났을 때 뭘로 닦였어요? 가제수가. 네, 근데 막 태어났을 때 가제수건으로 막 처음부터 막 빡빡 닦았어요? 그럼 뭘로 했죠? 왜? 맞아요. 엄마의 손결로 워시를 해가지고 거품을 내서 군데군데 아주 그냥 꼭꼭꼭꼭 이렇게 닦아주죠. 그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손에 이 온기하고 제품에 거품을 일으켜서, 저희 얼굴 세안할 때 폼클렌치 짜서 여기서 부벼서 거품 내는 세안 아니죠. 거품을 충분히 내서 이 거품으로 얼굴에 피부 장벽을 망가지지 않게 부드럽게 닦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요, 두껍기는 해요, 얼굴보다. 하지만 내 손에서 내 열기로 해가지고서는
거품을 낸 상태에서 닦으면 아까 제가 계면활성제 이야기하고 저희 성분 얘기했었어요. 거기에서 세정력이 좋고 많이 거품을 내면 낼수록 거품이 더 많이 생기고 저자극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최대한 자극이 적게 피부에 가야 내 피부를 온전하게 유지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시는 분이 아까 한 분 계셨는데 그 손으로 해가지고서는 닦았을 때 아예 샤워볼로 했을 때 더 깨끗이 닦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샤워볼로 할 때보다요 손에 거품을 내서 군데군데 내 몸을 닦고 워시를 딱 하는 순간 아마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더 깔끔해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엄마가 아기 몸 닦아줄 때부터 구석구석 닦듯이 제 몸 아 너무 소중해 이러면서 소중해 이러면서 발가락 끝까지 하면서 좋아지는 게 혈액순환이나 몸의 순환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손으로 하려면 조금 그게 뭐냐면 많이 써요 제품을. 그래서 방법은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그러셨죠. 이 샤워볼로 펌핑해서 거품을 엄청 많이 낸 다음에 이 거품을 이용해서 몸을 닦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아껴 쓰면서 내 몸을 사랑하면서 닦아주면서 세정력도 좋아지는 나의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내 손보다 뭔가가 있어야 좀 개운해 라고 하시는 분은 그래서 애터미도 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애터미 샤워 장갑입니다. 이 샤워 장갑은요. 저는 이 샤워 장갑이 나오기 전에 다른 제품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목욕탕 가면 뭘 하죠? 때를 닦아요. 네. 저도 닦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저는 시어머니와 저와 딸을 데려가면 우리 시어머니가 꼭 그 어린 아이를 때를 닦아줘요. 이상하게도 나는 때를 닦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애 때 닦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조금이라도 자극이 좀 덜한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장갑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장갑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이 장갑이 인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저 어렸을 때 조금 더 컸을 때는 사실 때타월이 아니라 인견 때타월을 썼었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자극이 적고요. 또 하나는요. 이 세정제하고 만나면 때수건으로 때 닦은 것처럼 겉에 있는 각질만 벗겨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품을 쓸 때 꼭 애터미 샤워 장갑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이 제품이요.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짜서 쓰는 워시 제품보다는 약산성 바로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하면 거품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닦아냈을 때 각질 제거가 잘 되는 게 샤워하시면서 내려가는 모습 보면 그냥 샤워볼이나 손으로 닦았을 때는 그냥 거품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요 제품으로 샤워 장갑으로 닦고선 딱 보면 어머 각질이 때는 아닌데 이게 각질이 내려가요. 근데 뭐 자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뭐 나는 조금 오늘 운동 너무 많이 했어. 바깥 활동 너무 많이 했어. 그런 날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 사용하시면 때 안 닦으셔도 돼요. 각질이 싹 나가서 저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애터미에서 나왔는데 또 이게 또 장갑처럼 생겨가지고 손에 쏙쏙 들어가요. 근데 젖은 상태로 낀다고 생각해보세요.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건조된 상태에서 껴서 물 묻혀서 막 부비면 거품 나는 걸로 다 하는데 약산선발 하면은 얼굴까지 하면 약간 좀 자극이 적어서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가끔 얼굴도 하기는 하는데 하고 나면 또 피부가 엄청나게 좋아지면 뭐 어때요? 저희 애터미 제품에 엄청 좋은 그 육종 그 있죠? 제품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합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 발 뒤꿈치의 각질까지도 싹싹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꼭 오늘 장바구니에 팍팍팍 담으셔가지고 같이 사용하세요. 이 장갑은 5,200원이에요. 한 짝에 5,200원 아니고 두 짝이에요.
두 짝이 5,200원인데 사용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PB는 1,100 PB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바디워시 목욕탕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네, 뽀득뽀득하게 닦아 이제 했는데 이 샤워 습관 중에 하나가 맨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볼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건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볕도 말려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거 하기 귀찮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바꾸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화장실이 항상 건조하지 않아요. 습해요. 그런데 이 환기가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거의 아파트 생활하시고 그러면 화장실에 창문 없어요.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볼하고 이런 샤워 장갑에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이 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품을 발라서 내 몸에 바른다. 그럼 박테리아가 막 다 나한테 오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리 좋은 제품 내가 청결하게 한다고 해도 내 몸이 깨끗하지 않아질 수 있으니까 그 제품을 청결하게 사용을 하시고, 또 하나는 손장갑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등까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등 닦을 수 있는, 요즘에 손잡이로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저도 배웠거든요. 아무거나 쓰지 말고 실리콘 제품으로 하면 굉장히 저자극성이래요. 그래서 실리콘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로 닦으면 거품력도 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이유는 아까 첫 번째 계면활성제에서 제가 이야기한 게, 제가 똑똑하고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계면활성제는 음이온, 양이온, 양쪽성, 비이온 이런 식으로 4단계가 있고, 세정력이 높은 순에서 피부 자극이 높은 순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이 요소들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체크표 하나로 저희 제품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애터미 제품에 지금 바스 제품들이 보니까 세정력도 탁월하고, 그리고 보습력도 탁월하고 자극이 없게끔 만들면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내 피부의 타입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잘 사용하면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미인까지, 요즘에 몸테크 아시죠? 재테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난 몸, 내가 관리 잘해서 100세, 120세까지 살 거야 라는 게 요즘 젊은 트렌드가 몸테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테크 중에 하나가 잘 씻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분류해보면 저희 사업자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때, 내가 소비했는데 이 소비 제품이 우리 가족, 딸, 남편, 아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가족한테 전달이 되고, 또 그 이상의 친구들한테 전달했을 때 이 소비가 정말 소득이 되는 과정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험의 브릿지 역할이 이 제품인데, 어저께도 저희가 뭐 소소클이든 본사에서 온 것처럼 제품을 제대로 알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정확하게 주어주고 그 사람한테 과잉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전달을 한다면 당신을 믿고 또다시 받을 거라고 또 저희 윤은주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전문가 맞습니다. 생필품의 전문가 맞죠. 맨날 생필품을 쓰잖아요. 생필품의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애터미 전달을 전달하시는데 오늘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